네, 촛불의 미션 임파시블을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네. 활동하시는 김정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월요일인데요. 네. 아유, 그러네요. 네. 네. 주말엔 좀 쉬셨습니까? 아, 푹 쉬었습니다. 네. 뭐 그 사이에도 뉴스가 하도 많이 터져서 아, 대한민국 뉴스는 뭐 주말이 없어요. 네. 네. 먼저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수록 가관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뭐 저기 도무지 뭐 내년 총선이 안중에도 없는지 네. 저렇게 막가파식으로 네. 줄 세우는 어떤 그저 지금부터의 어떤 거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네. 한마디로 저는 네. 흥미있게는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그 이게 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당 민주주의에 어떤 나쁜 선례가 네. 계속 쌓이고 있다는 네. 거. 그러지 않아도 정치가 양극화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러는 네. 가운데서 저 권력 내에서 피비린내나는 정말 저런 어떤 이전 투구를 보면서 예, 한 당이 저렇게 되면 더군다나 네. 집권 여당이 그렇게 되면은 그 여파는 정당 정치 전반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서 무슨 정치 개혁을 얘기합니까?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 그럽니까? 또 뭐 중대 선거구를 네. 해서 뭐 적대와 혐오의 정치를 끝장나겠다 그럽니까? 네. 아, 이거는 예. 진짜 그 말이 부끄럽다. 예. 존중과 배려,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을 잡은 자가 자기 절제력을 발휘해 주지 못하면 민주주의 무너집니다. 네. 상호 존중과 절제력.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 저렇게 막 뭉개버리고 뭐 네. 그냥 아주 죽여버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 저기 독쿠가 이에야스의 집권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러네요. 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말기에 죽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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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었던 도쿠가 이에야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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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하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전체가 동군 서군 나눠가지고 네. 완전히 전면전을 또 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쿠가와 집권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동지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그 참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일본 전국을 최초로 통일한 그 저기 선대 이어가지고 네네네네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집권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과정 보면 배신, 음모, 각종 술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권력을 구성해 나가는. 네. 저는 예, 한국판 독국과 이에야스다. 그 과정하고 유사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전입니다. 철저한 네. 내전이죠. 네. 네. 그 저 다이묘 사이들에 네. 의해서 벌어지는 네. 아주 혈전입니다. 예. 네. 이 정부가 이제 수사권을 저 손에 쥐고 네. 하게 되는 건 야권에 대한 탄압은 물론이지만은 여당 내에서는 더 피비린내를 저 나경원 뭐 사실 좀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 사실 겁날 거예요. 겁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당대회 안 나오면은 정치적으로 사망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습니다. 네. 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러다가 이제 옴을 뒤집어 쓰고 그 사라지는 건데 최근에 듣기로는 나경원 의원보다 그 주변에서 네. 출마해야 된다는 그 강경한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집단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은 더 죽이죠. 이제 뭐 가짜 친윤이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여야의 권력 투쟁이 살벌해 보이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네. 권력 내부의 그 투쟁이 훨씬 네. 거칠고 네. 피비린내 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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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옛날 그 전당대회 끝나면 유승민, 나경원은 다 이재명 수사 끝낸 다음에 그냥. 보내겠네. 예, 그러니까 일단 공천도 받을지가 의심스러워. 공천은 안 되는 것이고 예. 검찰 수사 들어가지 않겠어요, 유승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더 나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빨리 그 신당을 차리시든가 네. 일찍부터 선을 거야지 어중간하게 걸쳐 있으면 더 죽어요. 네, 그렇죠. 저 등 뒤에 칼 꽂는 게 뭐 그게 그 저 지금 뭐 검사들 동원해가지고 특수부 동원해가지고 저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그 도발적인 테러 이런 거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몸 잘 건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사람들이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네. 쉴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그 중동 그 UAE하고 스위스 포럼 다보스 포럼 그 왜가 네. 왜 간 겁니까? 그러니까 큰 배경을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한테 접근하는 뜻은 네. 미중 패권 경쟁의 산물이에요. 지금 미국, 중국 강대국하고 협력할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네. 되는 이런 어떤 그 선택의 문제가 네. 발생할 때 이 한국 같은 나라는 네. 어떤 그런 면에서 회색지대 내지는 중립지대로서 딱 맞춤형 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국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UAE가 최근에 미중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또 UAE는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네, 네. 지금 계속 반복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원교근공이라고 멀리 있는데 친구를 하나 마련해둬야 되는데 저기 미국, 중국하고 너무 줄 서 있는 나라보다는 양쪽에 그래도 균형을 잡고 있는 나라가 네. 좋아 보이고 이게 역대 네.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전 정부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중동에 보여준 네. 새로운 어떤 기회의 창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 그 축적된 위에서 그 흐름의 편승에서 갔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걸 지 걸로 만들어 볼까 하는데 아시다시피 UAE는 제가 추억이 많은 게 아, 그러세요? 예, 2017년 12월 네. 문재인 정부 첫해 마지막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네. UAE 방문은 탈 원전에 대해서 맞아요. UAE가 예, 예. 항의해서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원전을 두 개나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예, 예. 한국이 탈 원전한다고 이거 수습하러 간 거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폭로한 거는 그게 아니라 예. 이명박 박근혜 때 원전을 수출하는 대가로 비밀 군사 조약을 체결해 줬는데 이게 거의 동맹 조약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자동 개입 조항이 있고 파병이 돼야 되고 네. 군수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게 몇 개의 양해각서에 분산돼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거 인수인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전임 정부가 비밀리 해놨으니까 그런 거 모른다고. 근데 UAE에서 약속한 군사 서비스 이게 평시에도 가야 돼요. 네, 네, 네. 그걸 갖다가 약속 안 지킨다고 이러면 동맹 뭐 수교를 단교할 수 있다는 그 저 통보가 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UAE가 가보니까 이 비밀 군사 조약을 들이대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면 합의에 의한 원전 수출이고 다른 거래가 있다. 이걸 제가 최초로 네, 폭로한 네, 적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를 잡아 먹으려 그러더라고요. 탈 원전 때문인데 무슨 그래서 아니야 이명 계약에 의한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차마 이걸 깨지는 못하고 전임 정부가 한 거지만 동티나지 않게 관리는 했어요. 아 네네네. 이러는 가운데서 최근 UAE가 그저 예멘 쪽에 그 네. 내전으로부터 상당히 안보상 민감성이 고조되고 있고 아 우크라이나 봤잖아요. 아 불똥이 이렇게 튀는구나.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그 군사, 네. 아, 원전은 이미 돼 있고, 그 무기 판매와 그, 저기, UAE 군 훈련, 군수 장비 지원, 심지어 군사 기술까지. 그게 핵심이구나.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목을 메요. 결국 이명박 박근혜 때 약속해 준 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300억 달러 MOU 그 투자 양해각서를 맺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뜯어봐야 합니다. 진짜 300억 예. 달러인지. 예. 그냥 뭐 그 하부에서 발표되기 전에 언론 플레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몰라. 지금 MOU를 맺고 뭘 사인을 하고 그러면 그 40개를 다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300억 달러로 축포를 네. 주말에 터뜨렸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조금 수상해요. 그래서 저렇게 해놓고 더 많은 군사 지원을 끌어들이는 건데 이제 중동의 내전에 우리가 개입할 수도 있는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좋은 얘기다. 예,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봤느냐. 그리고 원전이나 방사는요. 블랙마켓 성격을 갖고 있어서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벌리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원전, 방산, 뭐 우리가 무기 수출 얼마 했다. 이거는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하는 거지. 우리가 세계 4위 무기 수출 대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나라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 명예롭지 못한 거래이기 예. 때문에 또 전쟁을 먹고 사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로우키로 관리하고 그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나서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하고 전 세계 한국 무기 사세요 이러는데 이 얘기를 어디 유럽에 가서 얘기하면 상상을 못해요. 아니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야, 그건 규제하는 영역이고. 사육무기를 주겠다는 건데.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 원전과 방산이 이번에 주축인데 또 수출 진행 계획 500억 달러 수출 진행하겠다는데 세 가지입니다. 인프라, 원전, 방산. 근데 이 원전과 방산은 네. 이렇게 내세우는 순간 국가의 격은 그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와 또 어떤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다음에 국제기구와 협상의 중요성이 되는데 그 중동 항복판에 가가지고 한국의 뛰어난 무기 왕창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는 어디 저 뭐 육군참모총장이나 방위사업청장이 할 일이지 이거 절대 대통령이 이거 입밖에 내선 안 되는 그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 중동에서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벌수록 우린 좋죠. 무기 수출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날면 날수록 좋죠. 원전 수출 많이 하니까. 보십시오. 이게 논리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계 중심으로 어디 경제신문이나 쓰고 각군의 이제 그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하면 되지.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걸 대내 내걸고 간다. 그 재벌 대기업들이 다 우르르 다 따라갔어요. 네. 거기 뭐 방위사업체도 하나하나 다 갔겠죠. 실제로요. 네. 물론 뭐 삼성은 방산을 안 합니다. 네. 네, 상습도 가는데 다른 일이 있긴 있죠. 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이 갔단 말이죠.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정상들이 갑니다. 네. 예, 원래 거기 가고 뭐 이러는데 네. 이번에 이제 UAE 거쳐가지고 다보스 네. 포럼에 참석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이제 신보호주의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예, 예. 세계와 신자유주의가 네. 종말을 구하는 시기에 네, 네. 이럴 때 어떤 그 우리 한국이 평화국가로서 또 그 전 세계의 협력을 촉구하는 이런 촉진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또 인도 태평양이 어떻고 자유연대가 어떻고 이래버리면 네. 이 블록화 진영화된데 그 들어가는 듯한 이런 그 연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일본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다보스 포럼은 이제 다음 시대의 그 질서의 본질과 우리 세계가 나아갈 비전을 만드는 네. 이런 어떤 그 집단지성을 이루는 네. 데인데 여기 가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연설이나 하게 되면 이거 망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잠깐 생각났는데 어느 뉴스에 왔는데 중동 UAE 가서 네. 이란은 위협하는 국가고 북한은 적이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중동 전쟁 부분에 있어서 네. 이란은 위협하는 국가다. 아, 그 참 가슴 아프네요. 뭐, 한때 네. 이란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예. 그리고 그 이란의 백색 가전의 90%를 한국제 제품을 썼고 대장금 때문에 테헤란 시내가 마비되다 네. 그 시청하느라고 시청률 40%. 예, 이랬던 나라가 어느 날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자 우리가 그 동참에 다 끊어졌거든요. 예. 최근에 북한 무인기가 이란체라는 네.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갈라서버리는 식으로 돼버리면은 누가 뭐래도 중동은 아직 순위파, 시아파 이런 어떤 양대 세력 균형인데 한쪽을 완전히 이제 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네. 또 뭐 과거에 박정희가 중동 붐이 일으켰으니까 또 그 이미지 환상을 국민들에게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중동 갔더니 전부 공사판이더라. 청년들 중동 가라. 이 얘기했다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과거의 중동 붐은 예. 극단적인 저임금 체제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전 세계 한국 노동자들 임금이 숙련도 높은데 임금은 제일 쌌다고. 그래서 중동 붐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그런 걸 아프리카 같은 데서 나라나 하는 네. 얘기지. 자, 그 전 누구죠? 전 수방사령관 네. 이 양반이 비행금지 구역을 5km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석열 정부가 이게 아마 경호처장 그 사람이 묵살을 했겠지. 네. 묵살했다. 이 김도균 예비역 준장입니다. 예, 중장. 네, 준장.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폭로 같은데. 글쎄요, 언론에서 웬일인지 그걸 네. 대서특필 안 하는데. 네.
아, 제가 그걸 보고서 네. 지금 경호처장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가. 그때 그 용산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8.7km 되는 비행금지 구역을 절반 이하 3.7km로 줄일 때 군에서 반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간담회, 합의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냥 때려버린 거. 그리고 이번엔 지 머리 위가 뚫린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행금지 구역마저 뚫린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방어 범위가 좁아지니까 네. 예, 점점 더 취약해진 거죠. 그래서 저 양반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용산에서 네. 예, 이 정권 진짜 말아먹을 사람 한두를 뽑는다면 저는 김용현 저 경호처장하고 김태효 안보실 처장이라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해 기망을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예, 잘못된 국가 말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아니, 그때도 3.7km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김현정 CBS 뉴스쇼 나가서 경호처장으로 내정된 인수위의 김용현 TF장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이 사람이 전 국민 기망하고 점검해봤냐고, 알아봤냐고. 그런 것도 없이 간담회 공청회도 없이 네. 또 군 지휘사 전문가들 조언도 저 네. 다목사라고 지가 괜찮다고 난 이런 거짓말을 처음 들어봐요. 대통령 안위와 관계된 거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경호처에서 국내 대기업 불러가지고 과학경호 뭐 추진단이라고 만들어 AI다, 로봇견 뭐 킬러 드론 이런 거를 9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 이제 돈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로봇견 사업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고액 후원금을 낸 그것도 또 저기 기술이 있는 업체도 아니에요. 미국의 로봇견 수입해서 국내 총판. 유통업체에다가 시범사업을 줘가지고 이게 시범사업을 2천만 원이 좀 안 되지만 그다음에 본사업 5억 원짜리가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아니 기술도 없는 유통업체에다가 이렇게 길 깔아주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라고 보냈더니 이 짓 하고 있더니 이 짓 하고. 그리고 무인기를 뻥 뚫려버리고. 아니 뚫린 질도 모르고. 뚫린지도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뚫린지도 모르고지. 그동안에 하나도 안 해놨던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 이러니까 이 사람이 네. 제가 지금 계속 거짓말쟁이다 그러는데 네, 네, 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안에서 큰일 날 사람이다, 이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기에다가 그 김태효 차장은 뭐 옛날 9월 뉴욕 참사의 원인 제공자고 그 기시다 총리한테 온갖 수모당한 지금 그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왜곡시킨 장본인입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다 국내 법이 있는 거고. 그렇지. 또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대위 변제라는 걸 해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 한국 국민이 아니에요. 완전히 일본이나 미국에 어떤 거기에 충성하겠다는 뭔 우리가 모르는 서약을 했는지 이게 이렇게 그 뭉개버리는 그 굴욕을 주는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내는 걸 갖다가 숨 넘어가게 해요. 천천히도 아니에요. 이거 해야 모든 일본 문제가 다 풀린다고 보는 소위 말하는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론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구한 말에 그 사람들 보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아니 미국도 예. 역사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조언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 문제와 한일 관계 현안을 분리시키는 게 어떠냐. 역사 문제는 이게 잘 안 풀린다는 거 안다. 근데 그건 그거대로. 그러나 현안은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투트랙 정책을 우리한테 조언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한 테이블에 올려서 과거사 문제부터 현안 문제까지 예, 그랜드 바겐 예. 일괄 타결해야지 이랬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과거사 문제에 양보를 안 하면 한일 관계 현안이 안 풀리도록 프레이밍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 상권 분립도 부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무리수가 왜 나오냐면 그 일괄 타결론에서 나오는 건데 누가 이거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뭣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아니 그런데 그 미해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왜 무리하게 해결합니까? 우리 법질서와 어떤 피해자 또 민법의 정신에 맞게
그럼 그거대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청한일 관계 개선을 하려면 우리 역사 문제는 이렇게 후대까지 풀고 나가되 지금 뭐 급한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해결해와 이러면은 아예 그냥 역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 현안 해결하라고 하는 이게 그 일괄 타결론에서 우리 스스로 발목을 미국도 이렇게 하라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일 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 두 사람이 지금까지 국정을 농단한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뭐 대통령까지는 어쩔지 몰라도 이 용산의 이제 정치적 정당성이 크게 지금 훼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국민들이 아예 뭐 뭐 좀 양국 관계 개선도 해야지 뭐 또 먹고 살고 안보도 중요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다가 지금은 대충 넘어가지. 나중에 이런 게 쌓이고 쌓여 보십시오. 어느 날 대한민국 국권과 자존감은 이게 어디로 가버린 건지 이런데 당당하고 자존감이 넘치는 나라가 존중받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뭐 다 양보하고 굽실거리고 명분 없는 어떤 행동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국익 같아도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시면은 자존감 넘치고 당당한 나라, 품격 높은 나라, 그리고 국민들의 총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 이런 나라가 결국은 세계 속에서 존중받고 우리가 그 어떤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는 길이지. 네. 저렇게 이면하고야 비굴함, 거짓말로 점철이 되면은 겉은 그럴 싸해 보이고 당장은 박수 받을지 모르나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 이걸 좀 아셔야 된다. 대부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네, 그게 네. 이제 김태우 안보실장의 작품이다. 그렇게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아니, 심지어 일본 기업도 참여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포스코 같은 국내 기업으로 다 퉁치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래서 진짜. 뭐 일각에선 제3자 뇌물죄라 그러는데. 글쎄.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민법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면 어떤 배상도 불가능하게 우리나라 민법이 돼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다못해 이 피해자들 요구는 소박해요. 이제는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리고 당사자가 배상에 참여해라. 이러면은 문희상 안처럼 이렇게 양국의 기업이 공동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되면 어쩌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다 뒤집어 쓴다.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이게 늘 가만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니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대법원에서 아니, 배상을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런 어떤 판결이 있는데 이렇게 변칙적인 해결을 한다 그러면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죠, 이거는요. 이거 범죄예요. 아니 법원 판결에 뭐라고 소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네. 저기 이렇게 무리수까지도 되는 건 뭐냐면 네. 한일 관계를 위한 면종복배 그 일종의 어떤 그 조국이 누군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안보실에서 그 한미 관계는 주로 김성한 안보실장, 한일 관계는 주로 김태효 차장이 역할 분담된 걸로 보여져요. 뉴욕대 그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NSC 실무 조직을 사무처장을 겸하면서 다 장악하고 있는 네. 김태효를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뼛속까지 친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두 거짓말쟁이 이 양김 씨가 네. 용산에서 이거 저는 저 대통령이 뭐랍니까 뭐 놀려먹기 딱 좋거든. 이제 보니까 경을하러 뭐 무인기가 뭔지 뭐 한일 관계가 뭔지 뭐 대통령이 그런 거 압니까 솔직히 그 사람은 잘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약한 일종의 어떤 그 저 하나의 어떤 그 공허한 이데올로기의 프레임 말하자면 변두리 근본주의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두리 근본주의자 변두리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은 편가르기만 하는 프레임에 잘 넘어가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죄는 그거예요. 근데 밑에 이렇게 술술을 갖고 목적이 아주 노골적인 이런 어떤 거짓말로 기망을 했다는 거 이건데 대통령을 이용해서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국민 상대할 자신은 없거든. 예, 권력의 일부를 자기가 써먹는 것이죠. 진짜 참
제대로 가고 있다. 네. 제대로 가고 있어. 근데 그 B1B 전폭기 문제 또 미일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어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핵 잠수 추진함을 미국에서 네. 용인해서 일본이 그걸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또 요코스마에 예. 최근에 미군이 이제 증원된다는 보도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예. 사태는 예. 사실 어찌 보면은 한국을 지원하고 뭔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기실은 대만 해협 사태가 우선이고 중국 견제 목적이 더 네. 강하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 완전 왕따 돼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냥 말로만 뭐 저쪽 얘기하고. 아니 제일 웃기는 게 이거예요. 예. 대통령이 외교안보 업무보고 자리에서 네. 우리가 상황이 나빠지면 자체적인 핵을 개발할 수가 있고 과학기술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개발하면 더 빠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즉각 저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한반도 비핵화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는 주로 북한 비핵화 얘기하는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고 있어. 이게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도 그걸 한반도 비핵화 주장하는데 거기에 남한 비핵화가 있는 거거든. 근데 기시다 바이든 그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에서 네. 재밌는 대목이 나오던데 어떤 거예요?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 맞아, 그 얘기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지금 북한 비핵화 안 돼가지고 이거 허망한 얘기란 건 다 아는데 거기서 이런 워딩이 왜 나온 거죠? 아니 타겟이 누구냐겠냐고 지금. 미치겠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자체적으로 핵 개발하겠다며 우리 플로트님 그 추출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은 파괴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 얘기 그러니까 뭐 핵 잠수함이 오고 뭐 이러면서 일정 정도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는 걸로 모양은 꾸며놓지만은 그러나 그 조건은 명확한 겁니다 핵의 핵 소리도 꺼내지 마 당장 우리가 결심하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다 중단시킬 수 있어. 우라늄 안 줘버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탈원전해 이제 원전 제로 한다 그러는데 UAE 가서 원전 수출하겠다고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모순되고 엉켜버리는지 윤 대통령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나 다 떠들어 써주는 대로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단 핵공급 그룹이 그거부터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금은 이미 한국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도 네. 지난 1월 6일 날 유엔 사령부의 보도 자료는 뭐냐면은 이번 무인기 사태에 북한과 남한 모두의 정전 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 여기에 분명히 한국 정부가 들어간다는 걸 문구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엔사에 아무런 협의나 양해 없이 무인기를 북에 올려보내고 뭔가 1,100배 응징하라 그러고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서는 데프콘 3가 되면은 유엔 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이 넘어가게 돼 있고 또 이 정전 협정에 대한 관리는 유엔사가 나리거든요. 그러는데 정전협정을 저렇게 유엔사를 대놓고 무시하고 위반하는 걸 처음 봤거든. 과거에는 뭐 협의라도 있고 그랬는데 한국 정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무인기를 제소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쌍방과실이 돼. 쌍방과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아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개무시하고.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 그러니까 박정희 말기를 상상해 보시죠. 왜 그때 한미 관계가 그렇게 파국으로 됐습니까? 선동적이고 위험한 민족주의자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수정주의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동맹이 핵개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어떤 그 확전불사 전쟁 추구 강경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죠 위협이고. 그래서 저는. 아우, 제가 처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소시적 20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 30년 동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아직 있다는 게 요즘처럼 다행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내가 다른 보수 정권 때는 이런 말 안 했다고. 그때도 다 정전협정 준수하겠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대놓고 무시를 해버리니까
야, 우리나라에 유엔사가 있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니냐.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저 위험한 지도자를 보니 그런 법적 규제장치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저기 또 아니 뭐 똑같이 되는 거죠. 뭐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거지. 뭐.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못 빼네요. 아이고, 예. 특집 방송할까요? 김종대 의원 따로? 아니 뭐 정말 좋습니다. 너무나 뭐 항상. 너무나 고견을 예.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이 찌보시 촛불의 미션 임퍼시블 행사를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겼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